안녕.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. 2권 3편 첫째 이야기. 피 묻은 문설주. 애굽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 오후 동안 히브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요. 모세가 말한 대로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기 위해 죽음의 천사가 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천사가 실수나 하지 않을까? 애굽인의 집과 히브리인의 집을 잘 구별할 수 있을까? 캄캄한 데서 그 많은 집에 다니다가 이스라엘 집에 잘못 들어오게 되진 않을까?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지막 무서운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안심시키시려고 그들의 집의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.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.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모세의 말에 순종했어요. 그들은 양이나 어린 수염소를 가져다 죽여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칠했어요. 그날 해질 때쯤 고센 땅에 있는 신실한 히브리인들의 집에서는 어디서든지 피 뿌리는 일이 있었어요. 사방에서 사람들은 서로 물어보았어요. 대개도 피를 뿌리셨어요? 그리고 문설주에 피가 보이지 않는 집이 있기라도 하면 이웃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피 바르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외쳤어요. 한 손에 양피 그릇을 들고 다른 손에 우슬초 묶음을 든 아버지가 왼쪽과 오른쪽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모든 식구들이 밖에 나와 서 있는 모습은 정말 볼만한 것이었어요. 어느 집이고 제일 흥미있게 바라보는 구경꾼은 목숨이 위태로운 마다들이었어요. 피 뿌리는 일이 다 맞춰져야 마다들은 안심이 되었어요.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. 아니 도대체 왜 문설주에다 피를 뿌려야 되는 거야? 그걸 바른다고 우리에게 이려올 게 뭐 있나?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어요.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에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. 그 양은 모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나타냈어요. 문설주 위에 뿌려진 피는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나타냈어요. 우리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, 즉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날에 우리를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.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런 뜻이었어요. 우리의 유월절 양,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. 그런데 그들은 그날 죽인 양을 어떻게 했지요? 그들은 양을 전부 구워서 온 가족이 먹도록 했어요. 사람들은 옷을 모두 차려입고 신호만 내리면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서 급히 음식을 먹었어요. 그날 밤에 잠을 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. 애굽 사람들이야 한두 시간 잠잔 사람이 있었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. 아버지, 어머니들은 앞으로 있을 긴 여행을 위해 짐을 꾸리고 물건들을 장만하느라고 매우 분주했어요. 어린 아이들은 들떠 있었어요. 모든 사람들이 출발 신호만을 열심히 기다렸어요. 모두 피곤했지만 이날 밤만은 잠을 자서는 안 되었어요. 갑자기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어요. 애굽 땅 사방에서 겁에 질린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 속에 섞여 들려왔어요. 마다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울음소리였어요. 그렇게 많은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을 죽인 애굽 사람들이 자식을 잃는 슬픔을 맛보게 된 것이었어요.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,
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지셨더라.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 중에서 제일 끔찍한 마지막 재앙이었어요. 바로는 드디어 무릎을 꿇고야 말았어요.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.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.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라.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히브리인들을 붙잡아 두고 싶은 욕심이 없었어요. 당장이라도 그들이 떠나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. 그들은 백성을 재촉해서 그 땅에서 얼른 내보내려고 했어요. 그들은 금과 은, 옷까지 더 주면서 떠나기를 바랐어요. 히브리인들이 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었어요.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애굽인들로부터 많은 물건을 구했어요. 그 밤이야말로 위대한 역사의 밤이었어요. 한 나라가 태어나는 밤, 100만 명의 노예가 자유를 얻는 밤,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밤이었어요.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밤이기도 했어요. 아주 오래전 그분께서는 충실한 종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400년 만에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제 시간이 찼으므로 그들은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. 이제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가고 싶어 했던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. 안녕.